32만 1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프로2000입니다. 프로2000은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OLED 및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와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I 칩 검사를 위한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함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이며 해외 매출처의 경우 보 CSOT에 주로 납품하고 있음. 2018년도부터 중국향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도부터는 캐리어 지그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 납품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와 세계 최초의 필름형 프로브 블럭 특허를 핵심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검사용 장치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함.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며 해외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해외 법인 중국 패널 제조사인 보 CSOT에 납품함. 대시 현지 고객사들의 CS 및 리페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PTK 차이너 CO LTD와 프로 2000 비너 CO LTD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주요 고객사향 중소형 패널 검사 장비의 공급 증가와 DDI 반도체 검사 장비의 수주 호조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하였으나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지분법이익 증가 및 합병비용 제거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트용 OLED 설비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마이크로레드, 2차전지 등 관련 신규 장비의 매출 가시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프로2000의 시가총액은 10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프로2000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42위입니다. 프로2000의 상장 주식수는 2819만 2084주입니다. 프로2000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프로2000의 퍼은 22.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1배, 11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20억 원, 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마이너스 4억 원, 46억 원입니다. 프로2000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번지 02% 쌓인 이고 유보율은 1050.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9-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2-1.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2000의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80원보다 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6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 2000의 종가는 3,680원이며 주가가 프로 2000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